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웅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임지수입니다. 뭐, 대체로 무릎이랑 다르게 이제 발목은 다치거나 뭐 많이 써서 달고 오랜 시간에 천천히 이렇게 다쳐가기보다는 그 이제 급격한 외상이나 이제 옛날에 뭐 높은 데서 떨어졌다던가 많이 삐고 뼈다던가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외상에 의해서 발목 관절이 일어나는 게 관절염이 많고요. 발목에 비해서는 좀 관절염은 그리 많지는 않은 편인데 한 보통 10분의 1 정도 잡고 있지만 인구에 비해서 보면 수십만 명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질환입니다. 조금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어느 관절염이 퍼센트가 제일 높은지에 대한 통계는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인공관절의 경우에 인공실관절과 인공부관절의 개수를 전체 합친 개수를 다 더해도 인공실관절 개수의 25배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체적인 개수는 적은 편이긴 한데 그러나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환자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삶의 퀄리티를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시라서 적극적으로 다친 분들 특히 치료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공관절한 것이 무릎에 비해서는 발목이 굉장히 적은데요. 관절염만 수치만 따지면 한 10분의 1 정도인데 하는 거는 4, 50분의 1 이하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발목 관절을 인공 관절을 한다든가 치료를 한다든가 그런 걸 잘 모르시고 그냥 사시는 분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발목 관절염은 초기에는 이제 조금 뼈가 자란다거나 조금 여기저기 아프고 관절이 면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오래 걷는다던가 할 때 가끔 통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돼서 그럴 때는 이제 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완화제나 이제 주사제 그리고 약물 그리고 이제 발목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하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조금 더 관절 인공관절이나 다른 큰 수술을 막기 위해서 또는 늦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관절을 최대한 보존시켜 보는 게 답이지만 하여튼 그것은 속도를 늦추는 데 주안을 두고요. 굉장히 한 부위, 여러 관절, 관절의 안쪽, 위쪽, 바깥쪽이 있는데 한쪽이 유달리 닳았거나 어느 한 부위가 뼈가 많이 크다던가 이제 인대가 안 좋던가 하면은 간단한 내시경 수술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더 심한 관절염으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완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절을 살리기 위해서 인대를 봉황해 준다든가 그 연골을 이식해 준다든가 그런 치료를 함으로써 최대한 늦춰주고 관절염이 이제 어떤 치료를 하건 이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굉장히 진행돼서 이제 아주 말기 퇴행성 관절염이 됐다면은 이제 주로 인공 관절이나 관절 유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관절면이 많이 상해서 도저히 걷기도 힘들고 아플 때는 이제 주로 제일 첫 번째로 유합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관절을 아예 붙여버리는 거죠. 유합. 그래서 안 움직이게 한다. 관절 하나를 안 움직이면 관절이 아픈 관절이 안 움직이게 되면 하나도 안 아파지겠죠. 여러 가지 기구를 동원하기도 하고 이런 플레이트라고 판을 대면서 이제 스크류를 보강해 주기도 하고 관절을 딱 고정해서 안 아프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 드는 질문이 의문이 관절 하나를 못 쓰게 되면 이제 쩔뚝거리게 되고 못 쓰게 되고 못 걸어 다니는 게 아니냐 우리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발목 관절이 하나 유합되게 되면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관절, 작은 관절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상을 하면서 좀 더 움직여주면서 대개 보행을 할 때는 그다지 크게 절거나 뭐 이제 장애가 있게 느껴지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뭐 뛰거나 세게 쓸 때는 가끔 저는 게 약간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대개 큰 육체적 노동이나 큰 일을 하시고 골프를 치시고 운동을 하시는데도 사실 큰 지장이 없게 됩니다. 살짝 첨언을 하자면 이제 관절을 붙여주는 수술이 무릎이나 고관절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옛날에나 사용했던 원칙인데 발목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발목관절 같은 경우에 유합을 하더라도 기능상 큰 지장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합술은 선택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려할 방법이 이제 그래도 인공관절이라는 게 있는데 관절을 그래도 유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쓰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도 관절 하나를 없앤다는 거에 참 그 의미적인 굉장히 거부감도 있고요.
이 관절을 유압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관절들이 그거에 보상을 하면서 더 일을 하게 되고 더 써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10년, 15년 후에는 다른 관절들에도 부담이 많이 가게 되면서 다른 관절 관절염이 올 수 있다는 우려는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자기 관절의 그 운동을 살려보고자 하는 게 인공관절의 개발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의 인공관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제 두 가지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돼가지고 두 개를 하나를 발 아래쪽에 대주고 하나를 위쪽에 이골 쪽에 경골 쪽에 대서 그 사이에 이런 특수한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그 베어링이 돼서 움직여주게 되는 이런 관절을 쓰게 되면 이제 이런 관절의 움직임이 옛날 그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절 움직임보다는 좀 덜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연하게 쓸 수도 있고요. 이제 정상 운동 각도를 많이 이제 복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면에서도 많이 좋아졌고 술기나 이제 인공관절 견고성도 무릎에 거의 90-95%에 이를 정도로 요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인공관절이 이제 유행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1970년도 정도에 인공관절 발목에서도 이제 한참 초기 모델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되시다가 그것들이 초기에는 인공관절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기도 했었고 발목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목 관절이 워낙 좁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초기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한동안 나왔다가 초기 모델들이 다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90년도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인공관절이 많이 개발되고 수술법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점점 더 인공관절이 이제 많아지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상당히 어렵고 테크닉이 굉장히 필요한 수술이지만 발목에는 좀 더 안쪽 인대, 뒤에 힘줄, 바깥쪽 인대, 안쪽의 인대 밸런스를 맞춰주고 얼라인먼트를 잘 맞춰주는 게 무릎보다는 상당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이 관절 자체의 크기는 무릎보다는 작지만 아주 섬세한 테크닉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발목 인공관절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인공관절로 하고 어떤 것을 이제 유압술로 갖고 붙여버려야 되느냐? 이제 그래도 인공관절이라는 게 자꾸 움직이게 되고 자기 관절 운동을 그 복사해내게 됨에 따라서 많이 쓰게 되니까 보통 10년, 15년 후에는 일부 프로에서는 이제 다시 수술하거나 망가져 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아주 활동력이 굉장히 힘들거나 많거나 이제 굉장히 뭐 육체적 활동, 육체적 일, 무거운 거 많이 드시는 일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아직까지도 붙이는 걸 고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65세, 70세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활동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관절을 해도 이제 굉장히 뭐 축구를 한다던가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할 게 이제 아주 이제 외상에 의해서 발목 관절염은 많이 발생하는데 외상 때문에 발목이 아예 삐뚤어져 버리거나 변형이 많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그 삐뚤어진 상태에서 인대들도 주변 조직들도 많이 상하기 때문에 아주 조직이 많이 상하고 삐뚤어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각도가 15도, 2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인공관절을 거기다 넣어놓으면은 그 수명이 짧아진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먼저 유합술을 고려하는 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변형이 심하고 힘들더라도 그 변형까지 이렇게 비골이나 그걸 고쳐서 이제 삐뚤어진 걸 좀 펴놓고 다시 인공관절을 하는 기술도 발달해서 그 범위가 많이 늘어났지만 사용 범위가 아직까지 주변에 여기 XPN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인대 손상이 심하거나 뼈골 괴사가 심하거나 뼈 자체가 인공관절을 받쳐줘야 될 뼈들이 지주가 튼튼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인공관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우선은 담당 선생님의 의견을 잘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실 거고
제일 중요하신 것 중에 하나, 또 하나 수술 전후 음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쪽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일상 복귀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사람마다 좀 차이도 있고 뼈 상태마다 좀 다르겠지만 또 뼈가 완전히 굳는 건 6주까지도 걸리시는데 그 전에 이미 보행은 다 가능하신 상태가 되실 거고요. 뼈가 어느 정도 아물고 통증이 좋아지시면 재활치료를 굉장히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시는 게 인공관절의 수명을 좀 늘리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 빠른 회복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관절 유합술 붙여버리는 거의 경우에서는 다른 관절 유합술이나 비슷하고요. 저기 붙을 때까지 6주 정도는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뼈 상태나 얼마나 잘 튼튼하게 고정했는지에 따라서 좀 빨리 디디실 수도 있고 빨리 쓰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공관절 후에 어떻게 하는가들이 다 궁금한데요. 이제 무릎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그거를 꺾거나 굳어버리기 전에 이제 재활하는 과정이 아주 지난하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발목 관절은 인공관절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절을 빨리 꺾어서 많이 쓰기 위해서 그런 재활을 하는 그런 노력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아주 많이 굳어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절히 본인이 집에서 살살 운동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병원에서 가르쳐드리는 방법을 따라하시면 되고 특별한 뭐 시설에 간다든지 기구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또한 발목 관절은 무릎처럼 아주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고 많이 구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 30도, 45도 각도만 나오면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고 이제 아주 뭐 춤을 극도로 꺾어서 발레를 하신다던가 큰 모션을 취해야 된다는 아주 일부 특정 영역 직업을 가지신 분 제외하고는 대체로 특별한 재활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공관절 후에 체중은 바로 살살살 디뎌도 되지만 주로 대개는 2주까지는 최대한 뭐 체중 보완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로 잘 디디시려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목 관절에 관절염이 심하게 됐을 때 가장 심한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수술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유합술이나 인공관절로 간다는 것들이 이미 관절을 더 이상 살릴 수 없을 때 마지막 공복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까지 안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 관절은 주로 외상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다쳤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냐가 나중에 예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목 골절이 있을 때 병원에서 수술 얘기를 들었다. 골절이 좀 어긋났기 때문에 수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다들 뭐 안 좋아하시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하고 싶다고 계속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발목 관절이 이미 뭐 어긋나고 관절면이 벌어졌을 때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깁스만 가지고 치료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관절염으로 가는 확률을 훨씬 더 높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목 골절이 있고 정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일 거고요. 그리고 수술을 했던 환자든지 아니면 하지 않고 다쳤기만 했던 환자라든지 다치고 난 이후에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근력 운동을 잘 하셔가지고 관절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들이 관절로 가는 하중을 줄여주기 때문에 관절염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술을 하셨든 안 하셨든 우선은 다쳤던 분이시라면은 과한 운동을 피하시는 거. 앞으로는 이제 아껴 써야 되는 관절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관절을 가지고 막 뭐 뛰어다닌다거나 축구를 하신다거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근력 운동 위주로 하면서 체중이 좀 덜 실리는 운동을 찾아서 하시는 게 관리 참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절염이 있으면서 주변 근육이 약해지는 것. 그 조합이 아주 최악의 조합이고요. 이제 수술을 결국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또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발목 주변을 근육을 강화시켜야 수술로 가는 거를 늦출 수 있고 설령 수술을 결국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회복도 빨라지고 빠른 재활도 쓸 수 있고 나중에 더 잘 쓰시게 될 겁니다. 어제 그 세 달 전인가 어제 인공관절 하셨던 분이 지난주에 저 외래 보는데 축구하다가 무릎 다쳐서 오셨어요. 아 이제 뭐 축구까지 인공관절 하고 축구까지 하시면 좋긴 한데 그 정도로 안 아프고 잘 쓰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제 그러신 분들이 이제 가끔 또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또 뛰거나 조금 고장돼서 몇 년, 5년, 10년 내로 다시 조금 손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한
좋기도 하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교육을 다시 잘 시켜서 아껴 쓰시라는 말을 그렇게 드려도 안 아프시니까 호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 사는 게 적절히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아끼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쉽지 않은 너무 잘해주셨네.